6번 가자. 자, 여기 있자. 자, 5번으로 정리를 하자. 능동 문장이 있어. 동사가 타동사구. 수동으로 고쳐라야. 그럼 여기. 능동 문장이 있는데 동사가 타동사구다. 이걸 수동으로 고치자. 네, 타동사구라는 게 뭐냐면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거지, 수거. 교재 봐봐. 교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박스를 좀 봐봐. 비웃다가 뭐야? 러프해. 손에 넣다가 컴바이, 그죠? 두개 체크해. 밑에 욕하다가 스피크 이러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보다 take care of의 표현 체크하고. 자, 옆에다 표기 좀더 하자. 누구에게 말하다가 뭐지? speak to지, 그치? 누구에게 말하다. 그 다음에 있어서 또 칭찬하다가 뭐야? speak well of. 참다가 to the bit, 그치? 이제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 뭔가를 놀리다, make fun of, 놀리다, 조롱하다.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문제 많이 냈던 게, think of나 또는 뭐 look of, 또 refer to, 그치? 뒤에가 뭐지? A, S, B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됐어? 자, 여기서 보자. 누가에게 말하다, speak to, 칭찬하다, speak well of, 참다, put up, 놀리다, make fun of, 그치? A를 비로소 여기다 간주하다, think of A as a look upon, refer to A as B, 그치? 근데 묻자. 얘네들이 수동이 될때 어때? 반드시 몇 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말하던 스피크만 쓰면 안 되는 거지. 스피크 투까지 써서 봐야지. 칭찬하다는 스피크 외로우고 하나로 보면 되지. 하나로 보자. 놀래있다. 메이 퍼노 이런 식으로 그죠? 특히 요거는 우리 동사에서도 배웠지만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건 특히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동사에서 배웠죠? 요게 주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비또 sort of나 또 look to open, 또 referred to 뒤에 뭐부터? as be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요건 특히 수동이 됐을 때 be sort of as, be look to open as, be referred to as 동사에서 배웠던 거지, 그죠? 기억나? 그래서 요 자체가 수동이 되면 그죠? 자, 쌤하고 연습 좀 하고 확인 좀 하자. 이제 됐으면 여기 있다. 스미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문장 어때?
요 문장을 수동으로 고쳐봐. 이거 수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고치세요? 손에 넣다 획득하다가 동사 컴바이가 이제 손에 넣다 획득하잖아요. 그치? 목적어 뭐로 나오죠? 주어로 오픈 동사 비동사 BP was come 어디까지? 바이까지 그치? 맞지? 주어 바이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에 컴바이가 그대로 내려오고 저가 이제 바이 목적 이렇게 뒤로 와야 되잖아, 그치? 지금 바이바이 겹친 거 어때? 전혀 문제 없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어때? 틀린 거지, 그치? 쓰이지, 그치? 근데 이제 스미 좀 물어보자.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려면 뭐가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지? 손에 넣다라는 수거가 컴바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 그지? 맞지? 그래야 컴바이, 바이가 빠진 걸 그래서 알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먼저 수거 정리 이게 먼저 돼야 돼. 자, 다시 읽어봐. 자, 비웃다. 러프해. 손에 넣다. 컴바이, 욕하다. 스픽 잃어버, 돌보다. 테이크 케어 오브, 누구에게 말하다. 스픽 투. 칭찬하다. 스픽 웨러브 참다. 푸더비도 놀리다. 메이크 폰 오브 A를 비로소 여기다. 싱커블 루거폴 레퍼토 A as B 이렇게 그제 됐어. 요거를 이제 문제로 쓰면 이동할 건데 하기 전에 먼저 예문 좀 봐봐. 첫 번째 문좀 보자. 모든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Everybody loved the poor man에서. 그치? 수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 The poor man이 나오고 was loved. 이렇게 돼 있잖아. by. 그치? ad하고 by 겹치는 거 전혀 문제 없어. as 손으로 가려봐. 오히려 틀리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문. 그녀가 체감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she of came by of 수동이 되니까 of was come by by her. 그제? 또 그들이 베이비를 잘 돌보았습니다. 해서 take good care of가 하나의 수거 이디움이지? 수동이 되니까 the baby was taken good care of by, 그제? 맞지? 자, 문제 확인해 보자. 자, 뒷장 넘겨봐. 1번 답 어느 거 같아? 1번 문제? 태치는 간주되어진다. 하나로서 the most popular forms 가장 인기 있는 형태 중에 하나 됐나? 자, 몇번 답? 그죠? 여기 머리 들리고. 자, 불러. B referred to as B. 그치? 오케이. 몇번 답? 4번. 4번이 답이 돼. 3번 문제 1번 답 어때?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아이라도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Any child who should that should be loved. 뭐가 빠졌어? Love at. at이 빠졌잖아. 그러면 비웃다 love at이라 그랬잖아. 또 해봐. 4번 문제에서 2번 답 어때? 오늘날
자동차는 It's a mostly sort of 줄 쳐봐 or necessity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여겨진다 됐나? 못 빠졌어. 그죠? 여기 보자. Be sort of 어부에 어부가 빠졌잖아. 그죠? Be sort of 어부가 빠졌잖아. 또 해봐. 6번 문제는 어디가 틀렸을까? A long, long, 오래오래 전에 there lived a young wife and her mother. Mother-in-law는 장모를 얘기해 법적인 엄마니까. 어린 아내와 장모가 살았댔습니다. 인어하우스 집에 콤마 끊고 후어 bad terms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항상 had quarrels each other 서로서로 싸웠습니다. However hard she cleaned the house. However가 붙으면 양보를 해석하면 돼. 일지라도 그녀가 집을 열심히 청소했지라도 그녀의 엄마는 found 발견했습니다. Dirty place 더러운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scolded her 그녀를 혼냈습니다. However, how does she cook every meal? 그녀가 아무리 열심히 요리를 할지라도 her mother told her that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It tastes bad. 맛이 안 좋다. 그래서 she couldn't eat. 그녀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When it was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was spoken ill. 못 빠졌어. 어부 빠졌지? 스픽 잃어. 근데 이런 거 찾으려면 먼저 수거 정리가 되긴 해야 돼. 그치? 자, 5번 문제도 찾아보자. 어디가 틀렸나? 어느 게 답인가? 한 외국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으나, 자, 묻자. 우선 내가 말하는 거야? 말이 붙여진 거야? 붙여진 거지. 말을 걸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슨 태가 돼야 돼, 일단? 수동태가 돼야 이제 was spoken, 그치? 맞아? 근데 여기 봐. 누구에게 말하다가 뭐라 그랬어? speak to. 그치? 몇 번? 4번은 was spoken to by, 그치? 그다, 자, 다시 한번 머리 들고, 자, 여기 좀 보자. 지금 이 문제의 어떤 옳고 그름과 답을 찾는데 1차적으로 수거 정리가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거를 최대한 정리 잘 하고 그지? 그리고 답을 좁혀야 되는 거 됐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앞으로 와봐. 자, 불러. 비웃다. 라프에 손에 넣 컴바이 욕하다, 스픽 잇 오브, 돌보다, 테이크 케어 오브, 그치? 여기 머리 들고 누구에게 말하다, 스픽 투, 칭찬하다, 스픽 웰 오브, 참다, 풋더비 놀리다, 메이크 펀 오브, A를 비로소 여기다 간주하다, 불러. Think of, look of, refer to A as B, A를 비로소 여기다 간주하다, 그치?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교재 이제 이거 키포인트 박스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딱또 정리하자. 근데 그 키포인트 박스는 무슨 얘기인지 또 정리해 줄게. 자, 보자. 스맥이 듣고 스맥도 필기하라는 것만 딱 해. 또 그리고 이해해. 자, 머리 듣자. 근데 이번 주 주간모의고사는 없어. 이번 주 주간모의고사 없고 월 종합모의고사를 대신 하는 거야. 이번 주 영어는 다음 주 주간모의고사 때 같이 섞어서 낼게. 그때 테스트해. 자, 여기 보자. 이제 키포인트 박스는 뭐냐면 자, 머리 들고 능동의 문장이
주어가 수동으로 갈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바이 목적이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바이 전치사가 아닌 다른 전치사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봐봐. 그 위에부터 봐봐. 기쁨, 슬픔 다음에 뭐라 그랬어? 에, 만족, 곤란 다음에 with, 흥미, 열중 다음에 in, 방향 다음에 to, 그치? 그 바이 안 쓰잖아, 그치? 의미 없어. 이제 밑에 키포인트 봐봐. 비 놓은 다음에 뭐뭐가? 불러. to, by, at, for 이렇게 네 개가 들어왔지, 그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지? 비 놓은 to는? 누구에게 알려지다, by는 뭐뭐로 판단되다,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비노운 포는 뭐뭐로 유명하다. 이게 돼 있지? 자, 이거를 스마 좀 얘기 좀 하자. 자, 머리 들어보자. 지금 비노운의 경우는 전치사 뭐뭐 쓴다고 돼 있어? to, by, as, for. 이게 돼 있잖아. 그치? to는 누구에게 알려지다. by는 판단되다. 그치? 근데 옛날에는 이 문제를 많이 물었거든? 근데 최근엔 이 문제는 안 묻고 이 문제를 많이 물어. as는 뭐야? 뭐뭐로서 알려지다.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요 얘기 좀 잠깐 생각해 듣자. 예전에는 be known to by 이거를 이제 확인했는데 요즘은 이걸 많이 확인하는데 두 개가 우리말 해석에서는 참 어려워. 우리말로 할게. 인천은 항구로서 알려져 있다. 항구로 유명하다. 어느 게 맞아? 다시. 인천은 항구 도시로서 알려져 있다. 항구 도시로 유명하다. 어느 게 말이 돼? 그죠? 우리말에서는 뭐 크게 구분 없잖아. 그죠? 있으면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 놓은 다음에 as인지 for인지를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 우리말로 하지 말고 앞에하고 뒤를 비교해봐. 동격이면 as고 동격이 아니면 포야.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봐봐. 에디 쓴 다음에 에즈야 포야. 인벤션은 발명이지. 자, 뭐야? 비 놓은 다음에 as for를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얘기는 앞하고 뒤를 빨리 비교해보라 그랬잖아. 그치? 비교했어. as는 equal 발명. 동격이 아니야. 동격 아니잖아. 그럼 그러니까 뭐야? 근데 만약에 이건 뭐야? 발명감은 뭐야? 인벤터. 발명감은 뭐지? 이때는 as지. 그치? 에디슨 이퀄 발명가 동격이잖아. 에디슨하고 발명가가 동격이니까 이건 뭐야? 에즈. 에즈지, 에즈.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비 놓은 다음에 전치사 뭐뭐라고? To, by, as, for. To는 누구에게 알려지다. by는 뭐뭐로 판단되다.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for는 유명하다. 근데 as하고 for를 판단해야 될 상황이면 어떠라고? 동격이면 as? 동격 아니면 for, 그죠? 자, 문제를 해보자. 자, 뒷장 넘겨봐. 4번 문제에서 4번 답 어때? 토마스 난스터 was known as 줄 쳐봐. political 정책 카터니스트는 만화가지. 물어볼게. 토마스 난스터 equal
정치 만화가 동격이 아니야. 동격이지? 에즈 쓴거 어때? 맞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 만약에 카툰니스트에서 IST를 손으로 가려봐. 사람이 아니라 정적인 만화, 카툰으로 바꿨으면 그럼 뭐야? 그럼 포지, 그치? 동격 아니면 포로라 그랬잖아. 자, 또 해봐. 자, 7번 문제 한번 더 해보자. 가자. CNN은 eventually 궁극적으로 came to 되었습니다. To be known as covering live event 됐나? 자, be known as 딱 줄치고 그 이제 묻는 거는 뭐 묻는지 알겠지. 그 as를 지금 묻는 거 얘들아. 그럼 빨리 뭐하고 비교해? CNN의 주하고 뒤에 커버링 라이브 이벤트하고 비교해봐. 커버는 취재하다의 동사 되지. 동격이 아니야. 동격 아니지? CNN하고 생생한 사건을 취재하는 건 동격 아니잖아. as야 for야. 이해 되니? 자, 아까 우리말한 것좀 얘기 좀 하자, 얘들아.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또 체크하자. 자, 머리 들어. 아까 우리말한 거 할게. 인천 항구. 포야해지. 인천 항구. 포자. 동격 아니잖아. 인천 항구 도시. 포네즈지. 동격이지. 그치?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박스로 오자. 자, 키포인트 박스 두 번째, 비메이드 다음에 전치사라고 돼 있지 않니? 비메이드 다음에 전치사, 그치? 자, 그것도 이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섬하고 또 얘기하자. 자, 머리 돌리자. 근데 비메이드 다음에 전치사는 쉬워. 뭐뭐와? 이건 필기하지 말고 들어. 오브 프롬 임토 이렇게 세 개가 와. 우선 두 개는 밑에서 위로 바뀔 때고 위에서 밑으로 바뀌는 건 임토야. 자, 다시 한 번. 비메이드 다음에 오브 프롬은 밑에서 위로고 위에서 밀은 임투양은 특히 어부는 이건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뭐지? 성격이 안 바뀌는 거고 프롬은 화학적인 변화는 성격이 바뀌는 거지.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좀 보자.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닌데. 자, 전치사 뭘 쓸까? 자, 셋 중에 골라. 뭐? 비메이드 다음에 전치사를 쓰자. 그러면 우선 뭘 봐야 돼? 변화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 봐야 돼.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어? 밀크에서 버터처로 바뀐 거잖아. 설마 버터에서 우유 만든 건 아니지,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이렇게, 그치? 물리적이야, 화학적이야. 이걸 모르는구나. 물리적인 건 성격이 안 바뀌고 확실히 바뀌. 우유에서 버터는 액체에서 고체가 됐는데, 그지? 뭐야? 화학적이지, 화학적, 그지? 자, 교재 봐봐. 보면 비메이드 오브 물리적, 비메이드 프롬 화학적, 그지? 첫 번째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니? 나무에서 테이블 쪽으로 바뀌지 않았니? 나무 성격 있으니까 물리적, 그지? 두 번째 의문은 지금 했고, 세 번째 의문 좀 봐봐. 포도에서 와인이 된거 아니야? 그래프스 위에서 밑으로 바뀐 거니까 무조건 뭐야? 임토. 이건 물리적 화학적인 거안 따잖아? 비논보다는 비메이드는 좀 쉽지, 뭐, 그지? 비논이 주로 문제 많이 나와. 자, 이제 마지막 체크하자. 자, 뒷장 넘기자. 이제 주의해야 될 수동태 용법에서 보면 키포인트 1을 역시 당구장 표시할까? 뭐라고 돼 있어?
수동태를 사용할 수 없는 동사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자, 스미 다른 데 정리할 테니까 그 밑에다 필기 좀 한번 더 해. 응? 자, 보자. 수동태. 비동사 PP를 사용할 수 없는 동사야. 자, 다시 한번 필기하자. 일단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안 돼. 없은 게뭐 있죠? appear. 또. disappear. 또. exist. occur, arise, 또, remain. 이런 동사는 BPP 못 써. 필기해, 다시. 무지의 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 대표적인 게 resemble, 또. belong. 코스트 수동태 안 되는 자체의 수동의 의미 컨시스터브는 구성되다지 구성되다 서퍼 프롬은 고통을 당하다 자 이렇게 써봐 수동태 안 써. 리절트 인도하자. 초래되다. 키포인트 박스에다가 그 밑에 다시 필기해. 키포인트 원의 정리는 조금 미흡해. 스미 정리해준 대로 다시 한번 쭉 접자.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BPP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됐어. 자, 다시 한번 불러보자. 수동태 못 쓰는 동사 불러. appear, disappear, exist, occur, arise, remain. 그제? 또. 무지의 동사. resemble, belong, to have, cost. 그제? 자, 자체 수동의 의미 불러. consist of, suffer from, result in. 순대 쓰면 안 되는? 됐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태에 대한 정리가 다 맞춰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주고 이제 점심 먹고 어휘하자. 어휘를 또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